분홍빛다육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앞에 있는 이 화분은 재활용을 하려고 예쁘게 이렇게 변신을 시켜줬답니다. 이 화분은 원래가 이런 화분이었거든요. 우리가 화초를 구입을 하면은 이런 데 화분에 들어오죠. 그리고 빨간 포트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여기 화분에다가 이런 화분에다가 모두 이거 지금 낙하를 뿌려줬거든요. 여기는 조금 큰 화분이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요 모양은 이 화분에 이거랍니다. 이 화분의 큰 사이즈거든요. 이 화분을 전엔 아주 헐값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화분을 심어주니까 화초를 심어주니까 생각보다 참안 예쁘더라고요. 표시도 잘안 나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래도 흰색 화분이 화초 심기에는 제일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화분은 전부 다 구입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화초 사면서 들어온 화분이거든요. 이런 화분도 있고 화분을 안에 씻어가지고 안에는 이제 대충 이렇게 뿌려주고 위에 부분을 뿌려주고 또 이제 박해를 이렇게 뿌려주고 그랬답니다. 낙하는 한 개에 1,500원씩 주고 구입을 하니까 여러 개의 화분을 뿌려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 화분을 이제 화초 그 낙하를 뿌려줄 때는 아파트 안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좋고 안 되고 저기 밑에 낙하를 뿌려주실 때는 이 아파트 안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넓은 공간에서 낙하를 뿌려줬답니다. 이런 화분도 있고 이런 화분도 아주 깔끔하게 예쁘죠. 크고 작은 이렇게 모양이 있어서 화초에 따라서 심어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에는 이 구멍 돌아가면서 구멍을 3개 뚫어가지고 이렇게 행인식물로 키워도 참 예쁠 것 같아요. 화분이 이제 가볍고 하니까 행인식물을 여기에다가 키워도 참 예쁠 것 같습니다.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 많거든요. 보통 이런 모양이 많죠. 우리가 화초를 사면은 모양이 크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또좀더큰 것도 있고 이렇게 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중간 되는 모양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좋고 흰색이라서 화초를 심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다 변신을 시켜줬답니다. 그리고 화초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화분이 한 가지로 통일성을 가지는 게 좋겠더라고요. 이것저것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황토색이 있는 화분은 그냥 두고 그거는 토분이니까 또 이제 검정색 이 화분은 어차피 버리는 화분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변신을 시켜줘 봤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,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